안녕하세요. 드러머 이유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헤드가 이제 찢어져가지고 헤드를 교체를 해야 돼요. 근데 이 헤드를 교체할 때 드럼 튜닝키로 보통 이제 이거를 풀고 다시 조인 다음에 튜닝을 하잖아요. 근데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. 보통 이게 가정용 드릴을 하나씩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. 보통 이 앞에 뺐다 꼈다 하는 요거를 이렇게 비트라 그래요. 요거를 비트라 그러는데 이 드럼 튜닝할 수 있는 이 전용 또 비트가 또 따로 있어요. 이거를 껴서 사용하면은 정말 이거를 빠르게 풀고 조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. 저도 뭐 요거를 안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 이게 굳이 뭐 필요는 없어요. 굳이 필요는 없는데 이 튜닝키로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이거를 써본 결과 정말 빠르게 이거를 풀고 조이고 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 네이버에서 아니면은 보통 검색하시는 데에다가 드릴 띄고 비트 그 다음에 띄고 드럼 띄고 키 드릴 비트 드럼 키 치니까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최소 5,000원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게 뭐 비싼 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거기 보시는 것 중에 제일 최저가로 구입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여기 끼고 이거를 이제 풀고 헤드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얹고 그 다음에 조이고 일단 이 헤드가 이렇게 찢어졌기 때문에 보이시나요? 이게 찢어져 가지고 이걸 한번 교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금방이에요. 휘잉. 근데 이 드럼 튜닝키로 하게 되면은 이게 한참을 돌려야 돼요. 이렇게 이제 다 됐네. 근데 이걸로 하게 되면은 너무 편해. 이거 다 됐어. 벌써 끝났어요. 이거를 열고 그다음에 저는 헤드를 그 레모 엠퍼러를 쓰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다시 맞춰주고 이거를 하나하나 일단은 위치에 맞게 주시고 이거 그리고 이제 풀 때는 그냥 쭉쭉쭉 풀면 되지만 이거를 다시 조일 때는 그냥 끝까지 꽉 밀어 넣으시면 안 돼요. 이 볼트를 이 위치에 맞춰 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최대한 가까이 간 다음에 요거를 손가락으로 어느 정도 조이다가 조여지지 않는 순간까지 이게 조이고 나머지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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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이면서 튜닝을 맞춰 나가는 거지 한쪽만 꽉 아니면은 튜닝키로 한쪽만 꽉 하다 보면은 이 한쪽이 너무 이렇게 찡겨 버리고 한쪽은 떠 버리고 이 찡긴 상태에서 여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틀어지겠죠. 그래서 손가락으로 어느 정도 돌려주거나 아니면은 이 튜닝키로 이렇게 툭툭툭 힘 없이 조이다가 내가 힘을 가하지 않고 툭툭 쳤을 때 멈춰지는 선까지 다 일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골고루 일정하게 한 칸씩 뭐 한 바퀴씩 반 바퀴씩 이렇게 해서 튜닝을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튜닝을 해주시는 거예요. 된 것 같습니다.
지금 이제 튜닝하는데 그 정말 얼마 안 걸려요. 굳이 없어도 되지만 있다면은 드럼키 비트를 좀 구입을 하셔서 이걸 껴서 하면은 좀 더 튜닝할 때 과정이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했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